자, 우리 9월 모의고사 보느라고 이제 수고 많이 하셨고, 선생님이 이제 해설 강의를 먼저 찍느라고 해설부터 한번 쭉 찍고 한번 총평을 좀 하려고 하는데, 사실 선생님은 그냥 모의고사에 대한 총평 자체를 뭐 별로 좋아하진 않아. 뭐 중요하지 않다야. 그러니까 그뭐 문제가 어떻게 나왔네, 뭐가 나왔네 해서 뭔가 예측하는 것도 별로 중요하진 않고, 근데 이제 선생님이 지금 총평에서 마지막 그래도 모의평가였으니까, 우리 그 수능 평가 모의고사였으니까, 예를 가지고 너희들이 뭘 해야 될지만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. 첫 번째는 결국에는 이번에도 문제 마찬가지였지. 결국 예전에 비해서 약간 준킬러와 킬러의 경계가 좀 허물어지고 있어. 그지? 그냥 뭔가 앞에 있는 4점이라고 해서 되게 엄청 쉬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킬러라고 해서 엄청 어려운 게 아니야. 그냥 첫 번째는 준킬러, 킬러. 구분이 별로 의미가 없어. 킬러 문제라고 해서 버릴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절대로 못풀 문제는 아니야. 그렇지? 충분히 풀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미리 버리고 하지 말자. 그냥 내가 한 번, 두번 접근해 보고서 아 이거 풀수 있네 없네라는 게 빠르게 판단이 되면 좋을 것 같아. 그렇지? 그래서 킬러 고민하자. 그렇지? 이게 첫 번째고. 자,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6평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게 공통이지. 야, 공통이 너무 중요해. 이 공통 과목에 대한 문제들이 정말 잘 맞춰져야 돼. 아무래도 공통에 비해서 선택 과목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지는 않았어. 그지? 선택 과목은 뭐 확통, 뭐 6평보단 조금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쉬웠고, 그지? 미적도 6평보다 글쎄 뭐 조금 어려워졌나? 그래도 엄청나게 또 킬러 문제들이 어렵진 않았어. 그지? 그래서, 기하 마찬가지였지. 뭐 킬러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어렵지 않았어. 분명히 공통에 대한 킬러보다도 선택 킬러가 훨씬 쉬웠고, 전반적인 평균적인 난이도도 훨씬 더 쉽단 말이야. 그치?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야. 당연히 우리가 이제 공통 과목에 대한 킬러 준비를 좀더 많이 해줘야 될것 같다라고 좀, 6평, 9평을 보면서 느꼈으면 좋겠어. 그치? 이게 두 번째 좀 주의할 점이고. 총평 이게 끝이야. 별거 없다야. 그냥, 별로 다르지 않다. 그리고 뭐 예전에 기출 문제에 비해서도 엄청 달라지진 않아. 그치? 대신에 뭐 이런 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. 예전에 뭐 선택 미적에서 말도 안 되게 어려웠던 킬러들 거기까지 난이도는 필요가 없어. 근데 그 난이도가 필요 없다고 해서 그 문제를 버리는 게 아니야. 어쨌든 그 주제들을 또 내. 또 낸다고.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기출 유형이야.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공통 킬러들 새로운 유형 없지? 없어.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거야.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유형들이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마스터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번 6평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 EBS 변형 문제들이 꽤 나왔어. 그지? 우리가 EBS 문제를 무시할 게 아니야. 꼭, 수능 직전에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지금부터 빨리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정말 마지막 직전에 우리 그동안에 조금 틀렸던 문제들 조금 안 됐던 문제들 EBS 문제 꼭 풀고 왔으면 좋겠어. 뭔가 익숙해 보이는 문제가 분명히 연계돼 있을 거야. 그지? 예,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.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모의평가야. 정말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. 얘가 중요한 시험이 아니야. 그지? 우리 매년 선생님이 봤을 때 우리 가장 마지막 9평 끝나고 수능까지 정말 드라마틱하게 올리는 친구들이 꽤 많단 말이야. 물론 그만큼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 친구들이 꽤 많아. 그지? 그러니까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이 중요한 거 아니야? 그지? 야, 앞에 뭘 했든 간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. 아, 물론 앞에부터 열심히 했고 끝까지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좋아. 근데 앞에서 안된 만큼 점수가 안 나왔을 수 있어. 근데 내가 뭐가 부족한지 체크가 되면 말 그대로 나의 내가 가장 부족한 것들 이것들이 정말 제대로 체크가 되면 수능은 나올 것만 제대로 공부를 하면 돼. 안 나올 거 공부하지 마. 그치? 중요한 것들이 정해져 있어. 많이 나오는 것들이 정해져 있다고. 다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야. 그치? 가장 중요한 것들 위주로 차근차근 약점들을 보완해봐. 그치? 틀릴 문제? 찍으면 돼. 그치 않아? 아니, 우리가 수능이라는 거는 전범이잖아? 이게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이제 그 뭔가 시험 범위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당연한 거야. 각 단원별로 가장 중요한 것만 내게 돼 있어. 그러니까 나올 것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. 그지? 쓸데없는 거에 집착하지 말 거. 쓸데없는 거 나오지도 않을 거에 집착하지 말 거. 뭐 그냥 여태까지 안 나왔어?
그런 거에 집착하지 마.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. 가장 자주 나오는 것들부터 확실하게 맞추고 얘들이 점점 빨라지면 돼. 자, 우리 그 오늘도 해설관 선생님, 해설관이 들으면 알겠지만 빨라지는 것들이 정말 많아. 그치? 우리가 성질 알고 풀면, 뭐 공식 알고 풀면 빨라질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. 거기 시간을 줄이면 돼. 그러면 그나마 처음 나온 것들, 약간 새롭게 나오는 것들은 시간만 확보되면 돼. 그러면 충분히 풀 시간들이 넘쳐날 거라고. 그만큼 어렵게 나오지는 않고 있으니까. 그만큼 어렵진 않으니까 시간을 확보합시다. 부족한 것만 채우면 돼. 내가 지금 점수가 안 나온 거 중요하지 않아. 수능 때 잘 나오려면 내가 부족한 게 채워지면 돼. 충분한 시간이야. 알겠지? 우리 여러분들 제발 좀 내려가려고 하지 말고. 알겠지? 내가 부족한 걸 채워서 올라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,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한번 성공해보잖아? 성공할 줄 알게 돼. 아, 내가 부족한 걸 채워보니 성공해서 수능에 성공을 해? 성공해서 대학을 가? 그러면 너희 인생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알게 돼. 아,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. 내가 할 수 있는 놈이구나. 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된다고. 그지? 그러한 가장 중요한, 오늘 뭐 한 90일 남았나? 80일 남았나? 그 기간을 너희가 알차게 보내봐. 뿌듯하게. 그러면, 이게 수능을 잘 가서 대학을 잘 가는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돼. 여러분들이, 아,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. 이렇게 살 수 있으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구나. 내가 뿌듯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돼. 알겠지? 그러한 마지막 파이널 됐으면 좋겠어. 선생님, 마지막 파이널도 우리 좀 준비를 많이 해볼 거야. 우리 이제 지금 나왔던 것대로 이거 최대한 반영해서 선택 킬패스를 출시를 할 거고, 그래서 우리 킬패스 문제도, 이 선택 문제도, 우리 수원수투 킬패스 좋았잖아. 그지? 굉장히 좋은 것들 많았으니까 적용되는 문제 정말 많았어. 그래서 선택도 마찬가지. 그냥 최대한 오늘 배운 것들 적용되는 문제들 다 넣을 거야. 좋은 문제 다 넣어서 그걸로 마지막 마무리 한번 하게 될 거고, 그 다음에 마지막 모의고사도 우리 좋은 문제만 정말 선별을 해서 이번에 9평과 유사하게 6평, 9평 반영을 해서 수능 문제 마지막 점검할 수 있게 줄 거야. 하지만 걔보다 훨씬 중요한 거 마지막 카운터 택이야. 그지? 결국 여기는 기출 유형들 마지막으로 총정리해봐. 이 문제들이 자주 나온 것들, 얘가 자주 나온 것들 전부 다 모아서 알차게 딱 마지막 기출로 총정리할 수 있게 만들어줄 테니까 마지막에 절대 엔젤을 풀면서 끝내지 말고, 정말 안 나올 것들 위주로 공부하면서 끝내지 말고 나왔던 것들 위주로 정말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. 그리고 EBS 좀 했으면 좋겠어. 이것들로 마무리하면서 그 다음에 플러스로 엔젤와 모의사를 풀자. 그러면 그냥 마지막에 좀 알차게 지나가게 될 것 같고, 우리 약한 것들 체크가 될 것 같아. 알겠지? 이렇게 좀 마무리합시다.